현재 남은 시간은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177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량심의 이런 그런 게 그리고 자기서 있잖아요. 내가 이 거룩한 마음가짐의 요점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그냥 대충 하려 보니까 15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15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이렇게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무량심의 요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무량심의 요점을 제가 자료 보니까 저렇게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92번입니다. 자, 이제 자유와 영유와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의 뜻에 관해서 설명. 1번은 뭡니까?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뜻에서 적어 놓으십시오. 저 뭡니까? 자유는 무슨 뜻입니까? 호의를 갖기 때문에 자유한다. 됐죠? 그 다음에 영유는 뭡니까? 중재 문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선한 사람의 가슴이 동요하기 때문에 영유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까 우리 저 세월호 보면 연민의 마음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연민의 마음이 아직 한도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불어 기뻐하면 뭡니까? 그죠? 이것을 가진 자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혹은 스스로 기뻐한다 혹은 단지 기뻐하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이 없기를 하는 등의 관심을 그리고 중립적인 상태의 의장으로서 평등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됐죠?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자, 시간을 13분 50초.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특징, 역할, 나타남, 각각 원인을 갖고 합니다. 이건 우리 알람 기라잡이 나왔죠? 알람에서 뭡니까? 82법을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탐욕하면요. 탐욕의 특징은 뭐고, 탐욕의 각각 원인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각각 원인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이상을 설명한다. 자, 자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자의는 복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니까 복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재물을 도구함으로써 나타나고 중생에 대한 사랑성을 보는 것이 가까운 논리다. 됐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딱 거기서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민 94번입니다. 연민은 그죠? 중생에 있는 고통을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해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합도된 자들에 대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를 보는 것이 가까운 논리다. 이렇게 해서 뭐죠? 똑같이 해서 더불어 기뻐함의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각각 원인은 뭐고, 평온의 특징은 뭐고, 96번입니다.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각각 원인은 뭐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기사를 설하는 목적이 뭔가? 자비기사하자면 사물함심을 닦는 목적이 뭔가? 그입니다. 자, 윗바사나의 행복과 고귀한 존재를 성취하는 것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됐죠? 우리 사무량심 왜 닦습니까? 윗바사나의 행복을 가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고, 이 자체는 뭡니까? 사무량심을 닦으면 고귀한 존재를 태어납니다. 뭡니까? 우리 초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도체에서 뭡니까?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범중전 범보천한테 있잖아요. 새끼 초선천으로 분리해서는 대대가 됩니다. 범천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죠? 굉장히 그죠?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신으로 태어나는 건 나쁜 놈의 신으로 태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통적인 목적이고, 이제 그 개별적인 목적은 뭡니까? 특별한 목적은 자연은 아기를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고, 어쩝니까? 비희사는 잔인함, 따분함, 애원을 물리치는 그죠? 그것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97번은 설했습니다. 98번은 뭡니까? 각각 봄은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에 가까운 점은 뭡니까? 애욕입니다. 그렇죠? 애욕과 자연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 뭡니까? 자연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에이, 그렇게 있죠. 그죠? 우리 대학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죠? 그렇죠? 이죠? 오빠, 오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랑하라고 왜 그러던가? 그렇죠. 자애와 애원, 그죠? 애정은, 정말로, 그죠? 모릅니다. 끝날 갑자기 모르죠? 그죠? 우리도 학생들 손가락질 많이 했잖아요. 친구들이요. 분명히 좀, 오빠, 오빠 하다가 좀, 됐습니다. 그죠? 가까운 적은 애옥이고, 먼 적은 악입니다. 그렇죠? 자애의 먼 적은 악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99번은 연민입니다. 연민에 가까운 점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에 의지한 슬픔입니다. 슬픔과 연민은 이것도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연민인 줄 알았는데
슬픔으로 되었습니다. 되죠? 아닙니까? 연민은 우리 유익한 마음입니다. 알란 말을 보면 그죠? 유익한 마음입니다. 슬픔은 해로운 마음입니다. 되죠? 참,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연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월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되죠? 그죠? 처음에는 연민했는데, 또 가만히 되니까 슬픔까지 우울해지고, 나중에 이게 되면 또 적개심 흘러나오고, 그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연민의 먼저 뭡니까? 잔인함이죠. 그죠? 야, 참, 매월 꿀이 많습니다. 그죠? 그죠? 아, 그 다음에 100번에 가면은, 이제 더불어 기뻐하면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기쁨과 더불어 기뻐함이 참 있는데, 그죠? 다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더불어 기뻐함의 먼저가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온은 대기분입니다. 자, 무지. 평온과 무지는 정말로 중심 부분이 안 됩니다. 맞죠? 무명과 평온은, 무명, 평온, 평온은, 그건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다. 모릅니다. 그러고, 우리 같은 본부 중생이 수행하는 사람이죠. 평온을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제4선을 체득해야 평온을 드러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은, 안 그러고, 평온한 것, 이건 뭔가? 전부 무지입니다. 됐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이 반대는 애국과 적개심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102번에 가보면은, 102번에는 그죠?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내리가 모든 네 가지 보는 것이 시작이고, 장애 등을 의감하는 것이 중간이고, 본삼면 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요게 시작과 중간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대상입니다. 한 중생이라고 여러 중생을 대상으로 가지면, 중생의 개념에 속하는 법이다. 근접삼면을 본삼면에서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대상입니다. 우리 삼원학심의 대상은 뭡니까? 법이 아니다. 됐죠? 법이 아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300편에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대상이 되면 입바사입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원학심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입니다. 중생을 다 건져온다. 나오죠? 어쨌든, 그죠? 그,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은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삼원심을 확장해야죠. 자비기사는. 그래서 무량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그럼 어떻게 확장하느냐? 103번의 그 둘째 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거처를 판정하여 그곳의 중생들에 대해 이 거처에 있는 중생들을 원하는 역기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182쪽의 두 번째 줄. 자, 그것의 마음이 유리고 적합해지면 두 곳의 거처를 한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서히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죠. 그 마을의 반, 마을, 지역, 왕국, 한방이 이와 같이 하나의 문까지 혹은 다시 더 나아가서까지 있잖아요. 모든 중생에 대해서, 그죠? 그 자유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 처음부터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중생, 한 사람의 그 대상이 되세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4번은 평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치 무색계가 가시나의 결과이고, 비상비상치가 삼매의 결과이고, 과의등등이 육바산의 결과이고, 멸진등이 사마타의 육바산의 결과이다.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앞의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결과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 자비, 희를 안 닦으면 안 됩니다. 됐죠? 자비, 희를 토대로 해서, 그죠? 제3선까지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평온으로 바꿔서 제4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온을 거룩한 마음가짐은, 그죠? 앞에 세 가지 마음가짐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4번 밑에 줄입니다. 자, 그죠? 앞의 것에 대해서 제3선을 얻지 않고서는 제4선을 닦을 수 없다. 줄 쭉 끊으십시오.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105번에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9, 10, 11, 12에 배대시키면 됩니다. 왜 자의 영면 더불어 기뻐한 평온을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부르는가? 여기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오직 내게 뿐인가? 아무것도 됐을 수도 있는데, 왜 내게 뿐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그들의 순서인가? 왜 자기 희사라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12번, 왜 아비담에서는 무량이라 부르는가? 됐죠? 우리 삼무량심 했잖아요. 아비담에서 무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서 90, 11, 12번까지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106번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답한다. 가장 수승하다는 뜻과, 그죠? 흠없는 상태로 거룩한 망가짐을 상태를 하라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 이거를, 그, 그죠? 그 거룩한 마음가짐을 합니다. 됐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고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가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그죠? 그 부처님께서는요, 이것이 가장 거룩한 마음가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점이요. 우리가 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은 실제로 내게 말로 또 있습니까? 자애의 마음, 연민하는 마음, 가치 깊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 그죠? 이것이 우리 이제 인간으로 혹은 존재로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거룩한 마음. 그죠? 최고 성숙되고 최고 고귀한 마음까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나도 알겠다. 됐죠? 알고 보면 다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7번인가? 왜 오직 내 뿐인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등에 따라서 내시고, 여기 10번입니다. 복리등의 형태에 따라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량이 난다. 그래서, 10, 11, 12.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8번에서, 그죠? 자연은 악의가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하고, 연민은 잔인함이 많은 자를, 더불어 기뻐하는 따분함이 많은 자를, 정원은 애욕이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이다. 됐죠? 그죠? 그러므로,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등에 따라 무량은 넷이다. 108번의 맨 밑에입니다. 대충 그죠? 대충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순서를 대로 이야기하는가? 109번인가? 이 넷을 바꾸지 않는다는 제일 먼저 중생들에게 복리정기를 발음으로 닦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은 복리정기를 발음 특징을 했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민, 가치, 기뻐함. 그죠? 그 다음에 정원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84쪽에 그죠? 그 110분의 위험관입니다. 그러므로 복리등의 형태로 제일 먼저 자유를 설했고 그 다음에 영민, 더불기포함, 평온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 우리 생각해보면 이 순서가 가장 특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건 12번입니다. 왜 네 가지 거룩한 망가짐을 무량이라 하는가? 사무량이라 하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무량한 능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량한 중생이 그들의 영역이고 한 중생이나 이만큼의 지역에 자의 등을 닦아야 한다고 분량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가득 채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했습니다. 12번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정은 선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이게 13번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량한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지만 앞의 셋은 사동성과 오동성에서 각각 세 가지 성과 네 가지 성만을 가진다. 아까 이거 봤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경에서 말하는 걸 이거를 사동성이라 합니다. 왜 사동성이라 하겠어요? 선을 네 가지로 나눴으니까 사동성이라 합니다. 이야기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비라마의 밖으로 오동성이라 합니다. 왜? 선을 다섯 종류로 나눴으니까 오동성이 납니다. 이거 옮기면서 처음 옮기니까 애국께서 안 옮겼어요. 옮기라고 하면 당연하죠. 그죠? 간략하게 이렇게 이거는 또 지랄하면 안 되고 그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좀 한게 나오면 딱 짚으면 전부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자비, 신은 앞에 그죠? 앞에 세 가지만 혹은 네 가지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기쁨으로부터 분류되지 않기 때문인가? 무슨 의미로 그들이 기쁨으로서 분류되지 않는가? 슬픔에서 기인한 악의 등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가? 됐죠? 자의 연민,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같이 기뻐하면 슬픔이 없습니다. 그죠? 연민과 슬픔은 다릅니다. 아까 나왔죠? 그죠? 연민과 슬픔은 다릅니다. 가까운 적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 경우는 185쪽 그 중재 문단입니다. 마지막 평온은 나머지 한 가지 선도 가진다. 무슨 의미인가? 평온한 느낌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이야기했지만 심사희락증 했고요. 제4선 혹은 제5선에서는
심사시락이 다 사라지고 그때 평온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성만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지금 112번, 113번 붙여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타부타 스님 이전에까지 논란이 많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부타부타 스님이죠. 장황한 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죠? 자, 그죠? 그 185쪽에 112번에 이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112번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십시다. 아, 두 번째 줄. 그러므로 네 가지 무량은 모두 사중성과 오중성은 다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설은 뭡니까? 그죠? 자비, 시를 가지고서는, 그죠? 제4설이나 맨 마지막 설은 도달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죠? 어떤 일부 스님들 혹은 학자들은, 스님들은 경진자가 112분에, 경진자가 하나죠, 그죠? 간략하게 경입니다. 그 경분은 있죠, 그죠? 요 경을 인용해갖고, 이거를 보면은, 그죠? 자비시를 갖고도 마지막 스님 제4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부담을 쓰는 뭐라고 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줍니다. 됐죠? 뭐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답해야 된다. 됐죠? 당신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대답해야 된다. 우리한테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 놓고 이제 세계주 값입니다. 그렇게 참문해서는. 그죠? 그죠? 자, 만일에 그렇다면 세종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몸의 관찰도 사주보는 다 가지게 되어버릴 것이다. 몸의 관찰을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초순적인 것들이요. 내가 한번 다 했습니다. 그죠? 자, 느낌을 관찰도 초순적인 것 하면 제일 쓴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세계값입니다. 문자에만 매달려서 세종을 비방하지 마라! 됐죠? 부처님 비방한다면 선생님 제일 겁나죠. 그죠? 문자에만 매달려서 세종을 비방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은 심오하다. 됐죠? 스승께 다가가서 뜻하는 것을 제대로 파괴라. 됐죠? 잘못 봤다고 한마디 딱 잘라버린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비, 시를 갖고는 초선, 이선, 삼선, 경에서 말하는 초선, 이선, 삼선만 들지, 맨 마지막 제4선에는 못 든다. 제4선에 들 수 있는 것은, 그죠? 오직,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사회자는요, 평온을 통해서만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타부타 스님이 이것도 불교에서 신도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논쟁을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논쟁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은 잘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두 사람의 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경에 나타나, 경에서 부처님께서 요리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주장은 잘못이다. 이래야겠죠? 그런 데도 있죠. 결국 대충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니는 요런 경만 인용하고 요런 한데, 예? 우리는 요런 경만 인용하면 이제 뭐 잘못이다. 특히 부산은 부대에서 이렇게 막 사망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말갖고 지금, 그걸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좀, 거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뭡니까? 니 판단이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면 근거를 밝혀야 되겠죠? 그 근거를 뭐에 밝혀야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야, 내가 꿈에 보이기에 어떤, 그죠? 그, 신선이 나타났고, 내한테 그러다. 그럼 그건 권위가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경에, 근데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경에, 우리 적혀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 주장은 잘못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114번에 보면, 그죠? 그 경은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115번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인정했습니다. 116번에도, 그래서 인용해갖고, 그것도 논박을 합니다. 118번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18번에 가면 그죠? 그죠? 그, 내 밑에 보면은요, 이제 딱 경 인용하고, 118번, 119번 바로 위에 문단에 보면, 그러므로 자의 등은 앞의 세 가지 선 혹은 네 가지 선을 가지며, 경우는 나머지 한 가지 선도 가진다고 알아야 한다. 논장에서도 이처럼 분석한다. 됐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런 거는 경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요.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119분입니다. 119분에 보면은, 그죠? 이거는 이제
사물한 것이 뭐 위력입니다. 그죠? 자비, 희사의, 그죠?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으면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그래서 이들은 깨끗한 걸 정점으로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른 특별한 위력을 가진다. 됐죠? 됐죠? 위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무슨 위력을 가집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리따와 상하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니까, 자, 자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깨끗함이 정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깨끗함이 정점입니다. 자입니다.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공무근처가 정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신무근처가 정점이고,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무소근처가 정점이라고 설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상태니까 나타나는 경을 부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번부터 121, 22, 23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자유에 머무는 자유는 중생들이 혐오스럽지 않다. 그때 혐오감이 없어진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는 청명한 프로젝트 등에 대한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위한 강의를 위한 조건입니다. 이거 두 번만 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민에 머무는 자가 몽둥이로 때려던 물질로 인한 중생의 고통을 관찰할 때 연민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위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없는 공무근처를 정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공무근처를 위한 강의를 위한 조건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1번 더불어 기뻐함입니다. 더불어 기뻐함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죠? 자, 머무는 자가 각가지 기쁨을 가져올 원인으로 인해 기쁨이 일어난 중생의 아르마리를 관찰할 때 더불어 기뻐함이라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함 머무는 자 마음은 아르마리를 이해하는 데 친숙하다. 그럼 뭡니까? 식무변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불어 기뻐함은 뭡니까? 식무변체를 위한 강의가 의자는 조건된다. 190조 제1입니다. 그러니까 123번입니다. 평온에 머무는 자는 등등했을 거죠. 아, 그래서, 그죠? 123번 밑에서부터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취하는 데 고통스러워한다. 순서에 따라 얻은 신문체를 초월한 뒤 구경법인 아르마리의 부재. 이 부재는 무엇이겠죠, 그죠? 아르마리의 부재입니다. 아르마리의 부재를 우리는 없으니까 무소유로 합니다. 됐죠, 그죠? 애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없이 마음이 곳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정원은 무소유체를 위한 강의를 조건입니다. 됐죠? 이렇게 붙잡아서님은 앞에 나오는 이렇게 인용한 부처님의 경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삼장심은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 자, 이와 같이 깨끗한 정점이 되는 등으로 이들은 위력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이 모든 것은 오시바람을 통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법은 십바람일입니다. 엄마야, 상자와 분비도 바람일을 이야기하며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면 대성국에만 바람인 줄 알죠. 대성국에서는 육바람일이죠.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십바람일입니다. 여기 십바람일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무량 심은 뭡니까? 십바람일로 기억된다. 맞죠? 왜냐면 바람일은 우리가 그죠? 그게 뭐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사무량 심은 중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량 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이 모든 것은 보시바람일 등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고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사들은 중생들의 복리를 소원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얻은 특별한 성공이 어리석기를 원하고 모든 중생들의 평등을 믿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됐죠? 보살행은 뭡니까? 자비, 희상 맞죠? 우리 자비, 희상은 대성불교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초기불교도 부처님은 맨날 강력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바람이 뭡니까? 사물왕심이 왜 십바람이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는 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분별을 짓지 않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원하는 보시를 행한다. 이게 대성불교입니까? 지금 상담불교입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 그죠? 그 계를 엄마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 중생들의 복리와 불리, 그,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1, 그거 뭐, 보시, 2, 1, 3, 4 해놨죠? 보시, 지계, 출각, 송찰지, 정진, 인용. 대표 6번의 기억입니다. 한 점은 이겼습니다. 그럼 7번, 서원, 8번, 그들 열심, 9번, 자해, 10번, 평원. 됐죠? 사물양심을 닦는 사람은 이 10바람을 닦는 것이 개울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중생들의 복리를 원하는 길로 이 삼원심을 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바람일로 기기 되어서 뭡니까? 마침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야, 상자부에서 부처님이 되는 걸 이야기하나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발도 어렵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처님 되려면 몇 번을 닦았는데 했어요? 1번 1화 승지급, 2번 2화 승지급, 3번 3화 승지급. 3아승지급입니다. 아승지라는 것은 아상케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급입니다. 1년 있는데 1급이 뭡니까? 1급은 이미 초기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잖아. 1요장은 요새 말하면 16kg입니다. 16kg 된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잖아. 16kg 되는 황한 흩트는 바위가 있습니다. 됐죠? 이 바위가 다 다른 거 없어질 시간.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거 없어집니까? 그죠? 선녀가 무슨 말로 그죠? 요즘 아차라가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그죠? 선녀는 어떻게 됩니까? 2년보다 더 이제 가는 있잖아요? 비나무슬, 그죠? 나쁘라 비나무슬 있고, 이제 선녀는 다른 데이죠? 그 가로세로 높이 16kg 되는 그 뭡니까? 과위에, 그죠? 2년보다 이쁜, 그죠? 선녀가 싹 날아오고, 100년 한 번씩 날아오고, 그죠? 어제 도보타를 있잖아요? 요거로 과위에, 그죠? 싹, 저쪽으로 지난다. 또 100년 뒤에 나서 또 싹, 요래가지고 바다로 없어질 기간이 1급입니다. 됐죠? 이 겁이 뭡니까? 아상케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겁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뭡니까? 우리는 일조 헤아릴 수 있죠? 종이 뭡니까? 경이 헤아릴 수 있죠? 그것까지 다 끼우는 겁니다. 그걸 무려 세 번이나 하는 삼아승기급입니다. 북방에도 보살님을 따가서 부처님이 되려면 삼아승기급을 했다 했죠? 남한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기 애를 쓰지 말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기, 불타산을 하고, 그죠? 마음 챙김 딱 해갖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기를 딱 하면은, 그게 진정한 불교의 길이 아니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을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결론은 뭡니까? 192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마살들은, 보살 마살입니다. 바라미를 완성한 뒤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담대함과 여섯 가지 함께하지 않는 지혜와 열여덟 가지 부처님의 법으로 분리되는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이 불만입니까? 부처님 되니까 이 말입니다. 됐죠? 예? 삼천십을 닦으면은 십바람으로 완성해서 부처님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엄마야, 대승이지 마. 알 수 없어요. 그죠? 됐죠?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보시바라밀 등 모든 선한 것들을 완성한다. 됐죠? 그죠? 진짜, 우리 삼성심은 그죠? 부처님 강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